안녕하세요, 형무수입니다. 지금 테스트 중인 거는 클래식2고 로우 EMB 글라이드입니다. 한창 테스트 진행 중인데 오늘은 이제 브레이크 상향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. 클래식2를 작업하고 있고요. 이거는 작년부터 좀 테스트를 진행하기 시작해서 2년, 1년 좀 넘게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프로토타입 글라이더를 뽑고 이제 새로운 기술인 스마트 노즈 플러스랑 또 이제 스마트 더블 레이어라는 그 글라이더의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또 그런 또 특별한 이 클래식2만의 시스템을 또 가미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요걸 했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에 지금 각도계 좀 달리 해서 한번 글라이더의 이륙 성능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또 플러스의 크기 이런 거를 좀 달리 시험해 보고 있습니다. 테스트했던 항목들은 이제 매뉴버와 이제 핸들링 쪽을 많이 봤는데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EN 로우비이기 때문에 매뉴버 성향은 뭐 따로 말할 필요 없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성향들이 이제 이 이륙 성향과 그 다음에 핸들링을 좀 보고 있는데 이륙 성향은 오늘 다 잡은 것 같고
회전이 좀 쉽게 너무 잘 되는데 이게 로우 B 클래스다 보니 약간은 조금은 더 딜레이가 되게끔 세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저기 우리 다빈치 디자이너 이지훈 디자이너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